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경제 얘기를 좀할 건데 늘전 세계가 여러분들 뭐 불평등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경제 서적 중에서 2013년 여러분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많이 들어봤죠? 피케티 교수가 썼던 왜 우리는 불평등할까? 그 책을 보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불평등의 심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계화, 지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뭐 FTA나 국경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디지털 문화의 발전으로 어떤 인터넷이 전 세계의 하나의 공동망이 돼버리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말이 FTA죠. 자유무역에서 여러분들 유리한 쪽은 어디예요? 힘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자유무역에서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힘 있고 돈 있고 굉장히 강대국들이 좋은 거죠. 미처 경제 개방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나라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경제 개방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기도 전에 외국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침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FTA를 우리나라도 사실상 뭐 거부를 하고 국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FTA나 세계화는 사실상 강대국들이 21세기 신제국주의예요.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화를 시켰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통째로 식민지화 시켰다 그러면 21세기 식민지 전략이 바로 세계화 전략이거든요. 잘 보시면요. 그쵸. 경제적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어떤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들이 많은 것들을 취득하니까 나라와 나라에서도 엄청난 경제력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요. 미국은 막 초일류 국가가 되고, 뭐 경제 아직도 아프리카는 어떤 그뭐 아사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OECD 국가라는 선진국들도 소득의 불평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원인 중에 가장 제가 여러 가지 서적을 보고 제가 어떤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면 선진국들조차도 소득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산업 구조의 탈피 때문에 그래요. 산업 구조의 탈피.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제조업이 활성화될 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았죠. 미국도 1970년대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이 들어갈 때는 백인 노동자들의 엄청난 소득이 보장됐던 사회고,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의 공장들이 막 돌아가면서 어떤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질적으로 성장이 됐죠.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이 제조업의 탈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의 어떤 부자들이 모든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사실 금융자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산업들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굳이 자동차 100대, 뭐 100만 대 수출해 갖고 무슨 뭐 1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에는 그 100만 대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다 들어가서 일자리가 창출됐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실상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금융의 중심은 영국이었죠. 세계 중심의 금융은 영국이었는데, 미국이 어떤 맨하튼이라는 뉴욕이라는 경제 중심의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금융 갖고 잠깐
뭐 선물 옵션, 주식 거래 한번 딱 찍어내면 1억 달러를 벌어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미국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펼치지 않아도 금융 자본으로도 엄청난 월가가 자동차 100만 불의 수출에 맞먹는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 많은 자들이 어떤 그 제조업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과거 그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어떤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굉장히 기계화되고, 그렇죠? 성장의 엔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기는 편해졌지만 좋아지지 않았다. 행복한 세상은 아니다. 살기는 좋은 세상이지만 행복한 세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숙련, 오랫동안 숙련공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각종 지능형, 왜? 점점점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과 재벌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면서 굳이 사람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점점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고용의 불안정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어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요인, 그리고 정치권의 문제, 정의당과 진보 정치의 추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노동자들은 숙련공들의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벌어들였던 점점점 일자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의 어떤 구조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기업의 여러분들 노동유연화라는 정책 들어봤죠? 노동유연화. 그 노동유연화라는 게 결국은 굳이 정규직을 안 써도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때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10%였어요. 1997년 IMF 때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한 30%가 돼요. 근데 비정규직이 30%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50%는 넘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 어떤 법적으로 뭐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들까지 합치면 비정규직이 거의 50%나 돼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IMF 때까지만 해도, 옛날 여러분들 1990년대 초중반에 해도 어디 이력서 내면 대부분이 정규직을 뽑았어요. 대부분이 그냥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생각해갖고 정규직을 뽑았는데, IMF 이후 때 보세요.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고 파견직이라는 그런 직장이 생기고, 나는 삼성 서비스에서 일하고 LG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소속은 희한한 데 소속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사실상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걸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라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거는요,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그렇게 나쁘게 인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임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규직의 한50%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비정규직을 파트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정규직보다 임금이 세요. 미국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임금이 셉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더 좋은 건 뭐냐? 법적 보호를 받는 거죠. 어떤 그 인슈런스라,
그 각종 그 혜택 그런 것들을 더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정규직들을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굉장히 저학력, 저임금, 어떤 저임금의 노동자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죠. 짧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그거에 대한 임금을 주니까 더 비용이 비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구조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단순한 거예요. 조세 정책이 잘못돼 있어요. 조세 정책. 그 조세 정책이라는 게 뭐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되게 싼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금이 되게 싼 나라예요. 그거에 비해서 세금도 덜 내면서 사실상 재분배 효과가 없는 거죠.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요. 그렇죠?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조금 뒤쳐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사실 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나갔고 저 사람은 냅둬도 평생 먹고 살 거를 벌어요. 근데 저 사람은 1년에 연봉이 막 5억이야. 그 5억 중에서 5억 버는 사람이 세금 2억 내는 거 나머지 3억 갖고도 충분히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정치권의 문제예요.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 이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유층들이 반발한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 사람들 위주의 조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많이 내고 그 많이 거둔 세금으로 조금 뒤처져 있는 분들에게 복지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나갈 수 있는 돈들을 그게 바로 무상교육이에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대학도 독일 같은 경우는 공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불평등은 많이 해소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놈이 세금 적게 내요. 그렇잖아요. 월급쟁이들 투명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응? 월급쟁이들을 투명지갑이라고 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을 엄청난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엄청나게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 더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재분배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소득의 불평등.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 부담률은요, 높은 조세 부담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관료주의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법인세를 인상하고 개인 어떤 소득세를 인상하고 그러면요, 높은 조세 부담률을 하면요, 경제에 부담을 준다라고 떠드는 보수 경제학자들, 보수 관료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조세 부담률이 높은 서구 유럽의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은요, 오히려 재정도 건전하고 국가 경쟁력도 훨씬 높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관료들, 그리고 보수 경제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조세 부담률이 높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막이 얘기 저 얘기 막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21세기 우리 현재 사회를 보면요. 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저는 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여성 어떤, 특히 무슨,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장관 자리, 여성 할당. 국회의원 여성 할당,
저는 이런 거 별로 공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약자와 서민과 노동자들의 어떤 여성 평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여성 비율은요, 이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딴데 가도 능력자들을 굳이 어떤 장관의 여성 비율을 맞추고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을 맞춘다는 거는요, 저는 이런 거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의 여성의 할당량을 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진짜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평등을 얘기하려면 이런 성공한 엘리트들의 여성의 할당량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약자와 서민들 노동 현장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여성 할당을 해주셔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은 능력 있고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기득권인데 굳이 그거를 여성 할당이라고 하고 장관 할당이라고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불평등의 심화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소선거구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지역주의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선거구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제가 추구하는 정치 개혁은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돼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그러면요, 정당 공약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얘기하게 돼요. 전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뽑으면요, 민주당의 정당 공약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청년과 여성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정당을 투표로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뭐냐면 진보, 약자와 서민 진보 정치를 한다는 민주당이 강남에 가서 종부세 인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론과 맞지가 않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강남구에 갖고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인하한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역구 선거예요. 그럼 민주당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번 총선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은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 18세 유권자들이 여태까지 투표를 못했던 건 뭐예요? 저 자유한국당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미래통합당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미래통합당 때문에 젊은 층들이 투표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정책을 보면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상 이런 것만 봐도 법인세를 인상을 해주는 거를 약자와 서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지역구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누진세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서민들이 굉장한 좋은 정책이죠. 복지 예산을 확충하겠다. 복지를 50%로 확충하겠다.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당 정치로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돼요. 지역구 정치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당과 엉뚱한 그 지역에서는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주의가 부활하는 거고. 어떤 정당의 정당과 정책에 있어서 그 정당이 나와 맞다라고 하면 거기를 투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정치의 역할이 결국은 국민 불연이라 이런 것도 우리나라 이 소선거구제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정의당의 몰락은 예고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의당의 몰락을 요렇게 한번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의 몰락. 예고돼 있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몰락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의 몰락은 예고돼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직권을 한다는 것은요,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요,
그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권 세력이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죠. 그렇죠? 그 불평등이 심화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될 때전 세계에서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승리를 해요. 불평등을 좀 해소해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정치를 하죠. 영국에서는 노동당,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독일은 3인당. 다들 집권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잡고 클린턴 때, 영국의 노동당이 잡고 프랑스의 사회당이 잡고 독일의 3인당이 잡았는데도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계급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계급 투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미국의 60년대, 70년대 정치를 따라갔다가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민주당의 지지층이 누구예요? 늘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층은 노동자와 서민이라고 생각했겠죠. 민주당의 지지층은 노동자와 서민이라고 늘 여러분들 계급 투표가 그거예요. 나는 노동자니까 진보 정당인 민주당을 찍어. 나는 사회에서 엘리트고 전문직을 갖고 있으니까 보수적인 자유한국당을 투표해. 이걸 계급 투표라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의 투표를 하는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요. 그러니까 고학력 고소득층은 보수 정당을 선택한다라는 머리에 남아 있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노동자와 서민. 최근에는 많이 변했지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진보 정치, 노동자와 서민.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은 고학력에 고소득에 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강남만 봐도 이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급 투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이번 투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계급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급 투표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고학력 어떤 그 고소득자들이라는 구분이 확연히 갔지만,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웬만하면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들이나 일을 할수 있는 관리직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호사나 경영자, 엔지니어, 뭐 상층 전문직들,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저학력자, 제조업자, 노동자 계급이 투표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저학력, 물론 있지만, 저학력과 어떤 저학력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사는 사람보다 나름 대학을 나오고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학력 어떤 그 노동자 이렇게 구분이 좀 됐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고학력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고학력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학 졸업자가 80%가 넘잖아요, 요즘. 굳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는 저학력의 저소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붕괴된 게 뭐냐면요. 제조업의 붕괴예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공장과 그런 것들을 전부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해외로 이전했죠. 정의당의 가장 실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대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대부분 어때요? 기업의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하죠.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그리고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것도 자동화로 하면서 제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안에서 엄청난 붕괴가 일어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련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도 없고, 대부분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자들의 분포를 보세요. 과거에는 공장을 다니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지금 어때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쵸? 서비스업에 지금 대부분 식당.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노동자라고 얘기하면요, 대부분 식당 노동자들,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들, 운전사, 그 다음에 청소부, 서비스업 노동자들밖에 없어요. 제조업 노동자들은 이미 해외의 기업의 공장들이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보 정치의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정의당의 착각이 뭐였냐? 진보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소름 끼치는 정의당의 변신의 실패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진보 정치함은 제조업의 노동자와 노조와 어떤 그 노동자 계급의 기반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고 그런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붕괴되고 서비스업의 노동자들 어때요? 노동조합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 있죠. 노동조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진보 정치의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노동자와 서민, 약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정의당 진보 정치를 응원했었는데 그 계급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한 대승을 했던 원인 중에 제가 보면요, 중산층, 고학력 중산층이 민주당을 선택한 거예요. 민주당의 대승의 원인은 여태까지 노동 저학력 어떤 저소득자들이 진보 정당을 선택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중산층의 고학력자들이 민주당을 선택을 많이 하면서 사실상 진보 정치의 베이스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의당이 가장 여러분들 실패가 뭐냐? 정의당의 착각이 그거였어요. 스스로들이 봐도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무너지고 제도업이 무너지면서 자기네들이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선택했던 게 뭐야? 여러분들 정의당하면 왜 페미, 젠더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돌파구였던 거예요. 자기네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붕괴되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한게 바로 젠더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여성의 인권 신장. 남녀 차별 해소. 그래서 갑자기 정의당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젠더화되고 페미니즘, 젠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죠. 성소수자의 문제. 이게 정의당이 자기네 지지층들이 붕괴가 되면서 한마디로 전통적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받던 정의당이 문화적 진보주의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전통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던 노동자 계급을 대표했던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더 이상 본인들의 정당 기반이 무너지니까 문화적 진보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가 나오는 거고, 젠더와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실패가 뭐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정의당의 착각이 그거예요. 노동자들이나 동성애자들, 그리고 낙태, 뭐, 이런 것들을 반대를 하는 운동들을 정의당이 하고 여성의 우월적인 사회활동 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노동자 계급들이요, 이런 거에 반대를 해요. 반대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모든 노동자 계급이 페미니즘을 찬성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이런 거에는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정의당이 착각이 있던 거예요. 문화적 진보 계급, 문화적 진보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본인들이 소수자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젠더 현상에 대해서 소수의 인권을 대변하는 문화적 진보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는 소수자는 아무리 자기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도 정의당이 문화적 진보주의를 응원하는 세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중도 보수의 성향을 띠고 있는 중산층을 흡수하는 정치 세력이 오히려 수혜를 입은 거죠. 제가 보면. 그래서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문화적 또 다른 돌파구로 문화적 진보주의를 선택을 했는데 그 문화적 진보주의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갑자기 박근혜 정부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뭐 여러분들 페미, 젠더, 성소수자 그런 문제가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그걸 계속 진보 정치의 문화적 다변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그걸 계속 띄운 거예요. 근데 실상적으로 정의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공감을 갖지 않아요. 많이 공감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정의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노선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선의 실패. 노선의 실패가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성공한 거에는 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호남정당의 탈피. 안철수의 큰 역할. 여태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는요, 그냥 민주당하면 호남정당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민생당이라는 박지원과 그 똘마니들이 호남의 어떤 상징성을, 호남의 어떤 기득권 정치들이 똘똘 뭉쳐갖고 단 한 석도 못 얻는,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펼쳐질 수,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뼈 아픈 얘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못해서 죄송해요. 민주당이,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건 해야 돼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 검찰개혁 외치죠? 민주당이 검찰개혁 외치죠? 여기저기 봐도 민주당 검찰개혁 외쳐요. 사법부 개혁 외쳐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해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민주당이 21대에서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게 바로 재벌개혁이에요. 재벌개혁.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을 감히 외치지를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이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도,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재벌에게 투자와 어떤 투자나 어떤 것들에서 권유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경제적 불평등이나 어떤 소득의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재벌개혁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에게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정부도 솔직히 고용과 투자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의 지지층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민주당이 방향성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노동자와 약자와 서민, 물론 노동자, 약자,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하는 스탠스가 맞아요.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등이 고학력과 고소득의 어떤 정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 국가, 정말 이거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처럼 재벌 개혁에 사실 소극적인 거 맞아요. 그렇죠? 재벌을 개혁하면 여러분들 좋은 게 뭐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뭐 김용균법 막 이런 거 국회에서 만들죠. 노동자들 막 산업 현장에서 죽고 그러죠. 정치권이 일을 안 해서 노동자들이 죽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 52시간 어떤 노동 시간,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안전 장치를 하는 거는요, 정치권에서 입법화 시키면요, 기업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치권에서 자꾸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요. 그거는 입법화 시켜갖고 기업들에게 이거는 절대 개선하라고 법제화를 딱 시키면요, 기업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여야 할것 없이 재벌이 이제 정치를 넘어서는 권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감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개혁에는 법인세 인상, 그 다음에 누진세 인상, 복지 확대, 교육개혁, 반드시 이거를 이뤄내야 된다. 응? 참 슬픈 게, 민주당이 국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강남에서 종부세 인하를 외치는 그런 건 정치권의 문제다. 아무튼 이제 저는 그래요. 민주당이 앞으로는 노동자와 서민도 대변하지만 고학력 중도층을 흡수하는 정당으로 저는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한다. 미래통합당이 없어져야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어떤 독일의 기독민주당? 그 정당은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데, 그 독일의 기독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완전 극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민주당은요, 외국에서 볼 때는 완전한 온건, 완전한 보수예요. 엄청난 보수 정치예요. 그래서 진짜 저 핑크당이 없어져야만 진정한 보수 정당의 민주당이 기틀을 잡는 것이고, 진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나올 수 있는데, 늘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진보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활기를 치지 없는 이유를 민주당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민주당에게 늘 피해를 의식을 갖고 민주당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보 정치를 펼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죠. 핑크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핑크당이 당선될까봐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년만, 20년, 30년만 집권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보수라는 건딱두 개만 알면 돼요. 민족주의가 있느냐,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는 정당이냐, 그것만 보면 돼요. 누구보다도 민족주의를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정당, 적어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헌법을 파기한 정당은 보수의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은 친일과 독재라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 보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민족주의가 없는 정당이 어떻게 보수 정당이 됩니까? 보수 정당의 가치는 민족주의가 있어야 돼요. 둘째,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저 정당은 나라를 팔아먹고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 어떻게 보수 정당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의당은 본인들의 어떤 진보 정치의 후퇴는 민주당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미워도 범진보 세력들의 하나가 돼서 핑크당이 없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정의당의 지지율은 2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저는 민주당의 마지막 21대 총선 과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그만큼 대한민국이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108석, 180석이라는 의석 갖고 정말 할수 있는 건다 해라. 법제화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화를 만들고, 누진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사회적 공공기업들이나 사회적 공공의 영역을 확대를 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그러면 오히려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올라가고, 그게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우리나라가 점점점 살수 있는 나라다. 지금 여러분들 2016년 촛불이 단순히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문에 터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은요, 단순히 우리가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문에 저는 터진 건 아니라 복합적인 민중의 항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엄청난 소득의 불평등, 사회의 불합리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져나온 게 박근혜 탄핵 촛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국회에서 재벌개혁에도 힘써달라. 꼭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재벌을 개혁하면 대한민국이 적어도 정상적인 나라가 점점 됩니다. 저 조중동이 설치고 저 어떤 대한민국의 이익 집단들이 가장 믿고 까부는 게 재벌의 건재함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재벌을 작살을 내놔야지, 재벌을 어느 정도 손을 봐놔야지 다시는 재벌들이 경제를 하는 기업가들이 정치에 얼씬거리는 거나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벌개혁도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익 집단들은 재벌이 큰 삼성공화국이라는 등을 업고 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수구의 본진을 치는 것이다. 그렇죠? 삼성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수구의 본진을 개혁하는 일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막 제가 얘기하는 게좀막그 불평등, 막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부분 들어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 사회는 왜 불평등하고 정의당의 몰락, 진보 정치의 한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